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시아. 수박이네요. 감사합니다. 매번 준비해 주셔가지고. 오늘 날씨가 벌써 자켓 못 입고 다니겠어요. 더워가지고. 먼저 제가 체온계를 요즘에 가지고 다녀요. 서로 안심하자고. 그래서 저도 재서 보여드리고 이렇게 정상 체온이죠. 그리고 이거를 새 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재봐드릴게요. 한 번 더 안 나왔어. 비슷하네요. 자, 이렇게 하고 손 소독도 좀 하고. 이번에 과제가 뭐였죠? 우리 숙제가 뭐였죠? 맞아요, 그랬죠. 지난주부터 계산기 쓰는 거 속도 좀 높이셔야 된다고. 그래서 중학교 수학 문자가 들어가는 식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배웠었고, 단순 계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세 가지 단순 계산 계산기 속도 재는 거 숙제 해오기로 하셨는데, 그 연산 이거는 그거고 중학교 수학이고. 연산 숙제는 어딨어요? 파세기. 파세기에 숙제를 실수로 넣으셨다고? 우리 지금 스케줄 체크했잖아요. 그거 숙제 안 했어도 뭐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거 지난주 숙제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수업할 거랑 이번 주 숙제까지 같이 드렸잖아요. 제가 한꺼번에 다 넣으셨어. 이야, 큰일 났네. 아닐 것 같은데. 파세기 안 넣었을 것 같은데. 진짜 넣었어요? 그래서 계산기 못해? 저 오늘 계산기도 갖고 왔어요. 이걸로 하게 해드리려고. 그렇지만 오늘 수업을 못하는 건 아니죠. 그럼요. 에이, 그럼요. 저는 얼마나 제가 준비가 철저한 사람인데. 답지 잃어버리셨다고요, 이거? 아니에요, 잃어버리신 거. 제가 빼갔죠. 잃어버리시다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거 우리 학습지랑 똑같이 이렇게 뜯어 쓰는 종인데, 제가 이면지로 가지고 다니는, 여분으로 가지고 다니는 종이들이에요. 여기다가 직접 수기로 제가 써서 문제를 내드릴 테니까 이따가 저랑 계산기 연습 얼마나 했나. 숙제 안 한 거 아니고 파쇄기에 넣은 거니까 연습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한번 볼게요. 일단 커피 한 잔 좀 마시고. 수학 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죠. 맞아요. 이렇게 이제 특별 숙제를 내드리는 경우는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언어 쪽 수업을 학습지로 많이 하시거나
수학을 하시는 경우는 제 학생들 중에는 네, 한 분이세요. 그렇죠. 일단 그럼 우리 간식을 지금 먹을 때가 아닌 것 같고 간식을 좀 치우고 옆에다가 내려놓고 먹을게요. 오늘 일단 이거 해온 거 이거 이거는 했어요? 안한것 같은데? 그니까 이거잖아요, 문자. 수업했던 거. 아, 했네. 아, 하셨네요. 여기서 끊겼네. 이거 고난도 빼고는 여기까지 다 하기로 했잖아요. 왜 여기까지만? 파쇄기, 실내가 없어지고 있어요. 고난도는 오늘 요거 아주 간단하게 1차 방정식 설명해드리고, 이 뒤에 숙제랑 같이 내드리려고 했는데, 그 앞에 안 하신 것도 하시면 되겠네. 아이고, 바쁘셨구나. 이게 또 어른이 되어서 학습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해온 거 채점을 좀 해볼게요. 답지 찾았군. 아니, 답지 찾으면 안 됐을 텐데. 찾을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래도 기초부분 잘 하셨네요.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어렵진 않죠. 아직 뭔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이건 틀렸네. 이따가 한번 볼게요. 왜 틀렸는지. 스텝 1에서는 하나만 틀렸네. 네, 아까 요거 12번. 일단 한 것까지는 또 채점을 하고. BCUKT. 이거 모르는 거예요? 네, 이따 볼게요, 이것도. 맞아요. 이렇게 묶어도 상관없어요. 네, 잘했어요. 이거 틀렸고. 그렇게 어려운 거 없었을 텐데, 왜 틀렸지? 괜찮아요. 뭔가 뭐 헷갈리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어려웠을 텐데. 서술형 이거 마지막 거 푼 거. 괜찮았어요? 그러면 보자. 이거 12번 먼저 볼게요. 자, 틀렸던 12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2번이랑 4번 골랐었네. 보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10 맞죠?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런 연속된 수의 덧셈 계산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묶어서 생각해보면 훨씬 쉽다고 했었죠? 그리고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는 28. 1은 없어도 되니까 계산해보면 6 곱하기 4가 돼서 24겠죠? 24. 그래서 2번이 틀렸고. 그리고 3번 보면 1 나누기 x 곱하기 y. 그러면은 순서대로 1 나누기 x면 x분의 1이고 거기에 곱하기 y니까 y가 요 위로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맞는 거. 그럼 4번 1 곱하기 x 나누기 y. 여기서는 위에랑 똑같은 세 가지의 부호만 바뀌었네요. 그러면 먼저 x 곱하고 그걸 y로 나누니까 y분의 x가 돼야겠죠. 틀린 거 맞고. 그럼 이제 5번이 하나 더 틀렸나 본데. 볼까요? 여기 앞에 더하기 1 더하기 있었는데 x 곱하기 y를 줄이면 xy가 되는 건 맞죠? 얘가 이렇게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앞에 더하기 1이 있으니까 1 더하기 xy 요렇게 돼야 맞는 말이겠죠. 이거는 이거 문자만 보다가 실수한 것 같은데 그쵸? 5번도 추가하면 답이 2번, 4번, 5번 이렇게 3개가 되겠네요. 네, 자 다음 틀린 문제 볼까요? 자 봅시다. 다음 도형은 전개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리시오. 근데 여기서는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조건. 그래서 틀린 거예요. 보면 지금 x, y, z 순서대로 길이가 된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 x가 제일 길고 그 다음 y가 조금 더 길고 그 다음 z가 제일 짧고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그림을 지금 딱 봐도 요거랑 요거랑 비교했을 때 얘를 더 길게 그려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x고 여기가 y가 돼야겠죠? 그리고 여기가 z가 돼야 될 거예요.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가 z인 거죠. z랑 y랑 지금 바뀌었어요. 맞아요. 이거 일단 그린 거는 전개도 그린 거는 너무 잘 그렸고 이 상자를 전개도로 펼쳐서 그린 거는 너무 잘 그렸어요. 근데 이 조건에 x, y, z 순서라고 했으니까 길이가 좀 더 긴 쪽을 y, 짧은 쪽을 z라고 썼어야 맞는 거겠죠. 그림은 너무 잘 그렸네요. 이것도 약간 조금 빠르게 풀다가 실수하신 것 같은데? 그쵸? 그렇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 다음 몰랐던 문제 볼까요? 자, 몰랐던 문제. 사과가 A개가 있습니다. 이 사과는 1시간마다 개수가 5%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1시간마다 다람쥐가 늘어난 사과의 2%를 훔쳐간다면 1시간 후 사과의 개수를 A를 이용한 식으로 나타내보세요. 자, 그러면 원래 있는 사과의 개수는 A고 원래 있는 사과의 개수 A죠. 그리고 1시간마다 5%의 개수가 늘어난다고 하면 100분의 5 A가 1시간마다 늘어나는 개수가 되겠죠. 100분의 5가 5%니까 원래 개수에 곱해줘야겠죠. 5%의 개수를 알려면 그 다람쥐는 늘어난 사과의 2%를 가져가는 거예요. 원래 A의 2%가 아니라 그러면 100분의 5A 늘어난 사과의 2%니까 이렇게 가져가겠죠.
그러면은 1시간 후에 1시간마다 5% 내고 1시간마다 요만큼 다람쥐가 훔쳐가는 거니까 1시간 후가 되면 5%는 원래 개수만큼에서 늘어나 있고 그리고 다람쥐가 훔쳐가는 건 빠져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더하고 요거는 빼야겠죠. 일단 A로 묶어볼게요.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1 더하기 100분의 5 빼기 얘네들 곱해주면 만분의 10이 되겠죠? 분모 어차피 맞춰줘야 되니까 큰 쪽에 맞춰서 이거 약분하면 1000분의 1이라고 하고 그럼 1000분의 50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얘는 1000분의 1000일 거고. 그러면은 1050 빼기 1. 그러면 1000분의 1049가 되겠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원래부터 A까지 이렇게 붙여주면 1시간 후의 개수는 1000분의 1049A가 되겠네요. 어려운 거 아니었죠? 문자를 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냐를 보는 문제였어요. 사과의 개수 A로 놓고 늘어나는 양 A에 대비해서 얼마인지 계산해 놓고 줄어드는 양또 A를 이용한 그 숫자에 비해서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해서 더하고 빼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크게 어려울 건 없었죠?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사실 저랑 지금 요 중학 수학을 중등 수학 배우시는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몰라서 정말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막 정말 자세하고 정말 정석대로 막 설명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된다기보다는 기억이 날수 있게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쉽게 쉽게. 그러면은 1차 방정식. 자, 예시를 통해서 간단하게 기억나게 해드리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것들 한번 내용을 정리해보는 걸로 그렇게 해볼게요. 자, 예시를 보면 이 x 플러스 3은 7이다라는 요런 식이 있네요. 일단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방정식이 되겠죠? 왜냐면 문자도 있고 등호도 등식에서 문자가 있는 식이 됐으니까 방정식이 되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세요라고 한다는 건뭘 의미할까요? 맞아요. x의 값을 구하는 걸 말하겠죠? 그거를 해를 찾는다. 근을 찾는다라고. 방정식의 해, 방정식의 근을 찾는다라고 하겠죠, 보통. 그래서 미지수 그리고 이 문자가 들어간 1차 방정식에서 그 미지수의 값을 찾아내는 걸 해를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예시에서 x를 구하려면 우선 이항을 해줘야 돼요. 이 3을 3과 같은 상수항을 전부 다 우변으로 이항을 해주고 그리고 x 같이 미지수를 좌변에 남겨줘야겠죠. 그러면 우선 이 x는 4 이렇게 될수 있겠죠. 그러면 x 앞에 붙어 있는 2는 뭐라 그러죠? 맞아요. 개수예요. 개수로 나눠줘야 되겠어요. 요 앞에는 곱하기가 생략됐다고 보는 거니까. 그러면은 x는 2가 되겠죠. 여기서 얘를 이항한다라고 하는 거는 반대편 변으로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넘겨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단순히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보면 이 x 플러스 3 빼기 3은 7 빼기 3이 될수 있겠죠. 이거는 이해가 되나요? 여기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3을 빼주는 거예요. 아이고, 방향을 거꾸로 써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3을 빼주면
얘랑 얘가 똑같으니까 거기서 3을 똑같이 빼줘도 이 등호가 성립이 되겠죠?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 여기서 3을 빼줬을 때 여기 상수항이 0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얘가 넘어간 거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주면 돼요. 상수항을 똑같이 없애주기 위해서 양쪽에 똑같은 값을 빼준다. 그럼 얘가 0이 돼서 2x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 계산을 해서 4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요 식이 요렇게 올라오는 거죠. 단순히 3을 마이너스 붙여서 이항했다라고 생각하면 계산할 때 훨씬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원리가 들어간다는 거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럼 방금 했으니까 상수가 뭐였죠? 미지수가 붙지 않아 있는 숫자항, 미지수는 이 문자로 표현되는 수고, 이항한다, 마이너스 붙여서 반대변으로 넘겨준다. 그리고 여기 달려있는 개념들도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됐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1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순식을 그냥 주고 x를 구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물론 단순 계산 문제에 있을 수 있지만, 아까처럼 우리 이거는 1차 방정식은 아니고 그냥 1차식을 세우는 문제이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서술형 문제에서 사과가 몇 개가 있는데 뭐 이 사과는 어떻고 좋다 할 때 그 안에서 주어지는 뭐 사과를 x라고 둘 거다, 혹은 뭐 주어지는 아직 잘 모르는 수, 앞으로 구해야 되는 수를 x로 둘 거다 라고 자기가 정해놓고 요거에 대한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서술형 문제에서는 그렇게 되겠죠. 그럼 x에 대해서 내가 식을 뭐 곧 앞에 개수가 있을 수도 있고 상수항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식을 세어보고, 이거는 얼마니까 거기서 x값이 어떻게 나오겠구나를 아까 방금 푼 방법으로 이항도 하고 해서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숙제는 어디 보자. 이거 11번부터 해와야 돼요. 여기다 붙여놓을게요. 11번부터니까 11번부터 해야 되고, 1차 방정식 고난도 문제는 대신 빼줄게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이건 꼭 해와야 돼요. 까먹지 말고. 다음 주에는 꼭 해서 만나요, 우리. 답지는 당연히 내가 가져갈 거고. 자, 문제집만지. 자, 이제 이면지를 좀 써서. 오늘 계산기 연습 한 번만 해볼게요. 계산기 숙제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파쇄기에 안 갈았어도 이번 주에 못했을 것 같고, 지금 한번 해보고 제가 조금 써서, 손으로 써서 몇 장 남겨주고 갈 테니까 그것만 해보는 걸로. 오늘 그럼 10개만 일단 해가지고 빠르게 스피드 체크 한번 해볼게요. 수박이요? 풀 쉬는 동안 먹을게요. 자, 일단 번호 안 쓸게요, 그냥. 저도 아무 숫자나 그냥. 보지 말고 있어요. 계산 암산으로 할 수 있어도 계산기 눌러서 하세요. 속도가 중요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본인이 필요해서 시켜달라고 해놓고 갈아버리면 어떡한담? 이렇게
하고 자 잠깐만요 제가 핸드폰으로 스타벅스를 자 준비됐어요? 가지고 가서 보세요 네. 준비 시작 1분 13초 정도 나왔네요. 자, 저도 막 쓴 거라서 우리 답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속도도 중요한데 답 정확성이 더 중요하니까 1분 13초 그리고 빠르진 않아요.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뭐야 이거 틀렸는데? 틀렸는데요? 3 곱하기 14 틀렸는데? 틀리면 안 되는데 이거 왜 틀렸을까요? 732라고? 나눠도 14. 아, 이거 523이라고 눌렀네. 532가 아니라, 530이라고 누른 게 아니라, 523으로 눌렀어요. 정확성 기르기 진짜 중요하고, 또 연습 더 해야 돼요. 빨간색으로 써줄까요 문제를? 그러면은 이렇게 더 써줘 볼게요.
진짜 간단해 보이는 것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 계산기로 해야 돼요. 이렇게 다 빨간색으로 쓰면 눈 아프지 않겠어요? 진짜 괜찮아요?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나누기를 써줄게요. 여기서부터 나누기 쓸 건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서 쓰세요. 이렇게 할게요. 이번엔 잘 해와야 돼요. 몇 개 안 냈어요, 진짜로. 아이고. 보기에도 몇 개 없죠? 종이 다 뜯어줄까요? 문제집이랑 같이 해가지고. 네, 그렇죠. 네, 오늘 수업 끝났습니다. 오늘 그래도 새로운 설명 듣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이번 주 고생하셨어요라고 말하기에는 하신 숙제가 없어서 말할 수가 없네. 양심이 찔려서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빽빽한 숙제장으로 우리 만나는 걸로 해요. 저랑 같은 계산기잖아요. 속도가 잘 나와야 돼요. 1분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한번 해봅시다. 네, 고생하셨어요. 오늘 좀 수업이 길어져가지고 주신 간식은 못 먹겠네. 가볼게요. 네, 숙제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